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살짝 들어가 볼까요? 네, 목사님, 사순절 40일은 그래도 잘 버텼는데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성전에 가지 못하고 새벽에 영상으로 목사님 얼굴 뵈야 합니까?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면서 또 유튜브 이 조회수를 확인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7분에서 한 10분 사이 예, 분들이 매일 새벽에 내리는 골방으로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그 삶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제가 보내드리는 이 영상 설교에 이 톡으로 보내드린 이것들을 여러분들도 댓글도 다르시고 또 은혜도 나누시고 이것이 제가 이렇게 또 새벽을 깨워서 영상을 녹화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 앞에 강단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잘 모른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에 한 가지 책을 한 권의 책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벌써 사서 또 읽고 이렇게 책꽂이 꽂아 주었던 책인데요.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령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쓴 책인데요.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근데 그 첫 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완성된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 뒤가 비어 있습니다. 빵만으로 살 수 없다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빈칸을 찾아 채워줘야만 합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고요. 성령 강림주일까지를 이 교회력에서는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부활주일을 더 이스터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주일에 모일 때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 찬양하면서 증인으로서의 삶,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까지 이 기쁨의 50일 이거를 부활절 절기라고 이렇게 교회에게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새벽에 또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요. 이 기쁨의 50일 부활절 절기에도 우리는 신명기 말씀으로 이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는 저는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고요. 교회 문이 닫혔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빵만 먹고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 살수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올 거리라고 전 예상합니다. 예배 변화 분명히 올 겁니다. 교회 학교 변화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삶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급변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알수 없어요.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교회 텅텅 비치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부활주의라고 성탄절, 추수감사 이거밖에 교회 안 가요. 한국 교회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단언코 결단코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말씀이 있어야 삽니다. 우리가 말씀 먹고 삽니다. 분명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요.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생명을 그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서 진액을 그 생명을 은혜를 뽑아먹는 사람이 분명히 삽니다. 영적 성장의 비결을 얘기할 때, 영적 성장 이렇게 얘기할 때, 세상에서는 업 하죠. 업, 뭐 업그레이드, 뭐 이렇게 업 해야지만, 위로 가야지만 뭔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공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성은 반대예요. 영성은요, 다운입니다. 더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본체, 본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 낮아지셨죠. 종으로 오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완전히 낮아지셨죠.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요, 영적 발돋움의 핵심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했던 십계명의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다 말씀을 상징하죠. 그리고 아론의 쌍란지팡이, 이게 하나님이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는 광야에서 쓸모없는 나무, 시딤나무, 아카시아 나무같이 그늘도 없어요. 모양도 막 비뚤어지고요, 막 이래요. 그래서 그한 나무로 그 언약궤를 다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조각목이 됐다. 조각목, 조각조각 다 이어서. 근데 그 광야에서 생명을 살고 있는 나무는 그 시딤나무밖에 없네요. 왜요? 깊이 뿌리를 수십 미터까지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품는 나무로 선발됐어요? 나무로 선택됐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의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이 열리고 예배가 회복되면 성도님들 다 만나게 될 텐데, 분명히 말씀을 먹고 살았던 사람하고 빵만 먹고 살았던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날 거예요. 저는 이제 코로나19로 우리 2월 20일인가요? 성전의 문이 닫히고 그 다음날 며칠, 한 2, 3일 쉬었는가요? 그리고는
새벽 예배 영상. 처음에는 진짜 새벽에 영상을 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도 꾀가 좀 나서 그 전날 오후에 또 밤에 여기 우리 부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루를 먼저 살았죠. 새벽을 먼저 살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요, 저를 살린,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을 읽고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말씀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한 번쯤 그래도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좀 뭐 서재라든지 쇼파에서 좀 편하게 한 번쯤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으로 살아야 영이 살고요, 그 육이 살고, 그리고 우리 삶이 사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광야, 이 영상 예배, 그리고 말씀 묵상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고 또 다시 살리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리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시고 또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몰라요. 또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예배하고 말씀 받으며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이팅! 힘내시고 우리 이제 또 신명기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잖아요. 긴 설교. 모압 평지에서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출애굽의 역사를 알지 못하던, 그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이 이제 요단 동편까지 와서 동편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르벤, 므낫세 반지파, 또 갓지파, 이게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을 정복해요. 이제 남은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면 되죠. 근데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출애굽 40년째 되는 11째 달이에요. 40년 끝나려면 한 달밖에 안 남았죠. 근데 이 한 달 동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살 땅은 여기가 아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근데 모세는 보세요, 전략 전술을 가르쳐준 게 아니죠. 창, 칼, 무기 어떻게 쓰라고, 지금 적들의 요새가 어떻고 성곽이 어떻고, 그래서 정탐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은 뭐예요? 말씀으로 주셨죠? 그러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교훈이에요. 그 한 달 동안 설교했던 모세의 이 설교, 이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물이고 이게 핵심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축복이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4장 44절 444, 신명기 4장 44절 444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설교가 마무리되고 두 번째 긴 설교가 26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5장 1절에서 본문 11절 말씀은 이제 사실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두 돌판에 새겨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
그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다음 세대, 이 자녀 세대,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반복하여 가르치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말씀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읍니다. 거기 한 명도 빠지면 안 돼요. 다 모여야 돼요. 다 모여라. 그리고 다 같이 들어라.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짧게는 지금 출애굽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 제2의 율법, 그래서 신명기 다시 말씀하는데 짧게는 40년의 시간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모세까지를 1500년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 태어나신 후 지금 2000년, 지금 3500년 전에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뭐 효과가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이 뭐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내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그렇죠? 먼저 이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40년 전에 이제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나님이 40년 전에 호렙산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모압 형제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거거든요. 리바이벌,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이 언약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아서 너에게 선포하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세우신 그 언약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 오늘 여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500년 전에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 붙는다는 얘기 뭐예요? 말씀에 붙잡혀 있었던 말이에요.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지킨 너희들은 다 생존했다라는 얘기. 그래서 붙어 있다라는 단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히브리 다바크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다바크. 이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다. 빈틈이 없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 이게 바로 붙어 있다. 다바크라는 말이라. 요한복음 15장 말씀 제가 드렸죠. 4절과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다. 붙어 있으라. 뭐요? 말씀에 거하라. 기도에 거하라. 붙어 있으라. 나를 떠나서는, 나하고 떨어져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열매 맺을 수 없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다. 여기 바로 중보자 된 이제 모세. 이 모세는 또 역시 중보자 된 예수님을 또 상징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에 서서 중보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이 모세 역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6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출애굽의 그 구원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제3계명까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8절에서 9절인데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것을 닮는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처럼 되고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 그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절 계명인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망령되이. 영어로 보면 미스유즈예요. 유즈, 사용하다. 미스유즈. 잘못 사용하다. 오용하다. 남용하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정체성, 자신을 말씀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모세가 물어보니까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 2, 3계명을 말씀해 주는데 그 핵심 뭐예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잘못 사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6장으로 가면 아주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 있죠.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오늘 말씀 결론은 바로 십계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계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또 쓴 책이 살아내는 약속이라는 책이 있어요. 살아내는 약속 최근에 나왔는데 부제가요 계명 넘어 사랑을 읽어라. 계명을 넘어서 그 계명의 그 속에 있는 사랑을 읽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십계명을
기억하며 살라고 말해. 십계명은 단순히 그냥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규칙을 정해 주셨다라고 믿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 십계명이 1500년 전에 3500년 전에 그냥 유목민들에게 주셨던 광야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들에게만 필요한 그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말씀의 의미를 축소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상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교리가 아니라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십계명에서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킬 것이냐, 이거 어떻게 지키지? 이거 다 어떻게 지키지?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이거 어떻게 구분하고 이거 어떻게 다 지키냐, 이쪽에 지키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이 계명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살아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내는 그 규칙을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계명의 그런 상징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정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이제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십계명은 상징이 아니라 바로 각각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각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주신 생명과 그 은혜 누리고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비결이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이제 부활의 절기를, 기쁨의 50일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고 성전의 문이 닫히고 예배가 중단된 이 상황 속에 그동안 우리는 40일을 새벽에 골방으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이제 시작되는 부활절 절기에도, 기쁨의 50일 이 기간에도 오직 말씀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500년 전 그리고 이 35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 잘 받아서 먹고 몸과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한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그런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룻 사사시대에 룻기를 보면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그 빵집 떡집에 양식이 없었습니다. 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하고 거기서 실패와 낙심의 때를 겪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떡을 주셨다는 말씀 받고 다시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 인생과 그 가정과 그 가문이 다시 살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시험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그 언약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아름답다.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